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엠블렘 대리큐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랙큐브를 사서 레전더리로 먼저 올려야 되겠지요. 네네, 블랙큐브 두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브론즈 2를 올려주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요? 왜 막았어요? 오케이, 위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오케이, 오케이, 잘 보일 수 있게 확대해 놨습니다. 인트 마력 방무 인트 마력 9%에 인트 6% 데미지 9% 힘 6% 인트 크리럭 인트 공격력 좋습니다. 자, 일단은 레전드를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방문 데미지. 럭데킴. 힘공러. 올인트 힘. 마력 데미지 인트 위에 게 좋겠군요. 잠깐만요. 야, 이건 뭐가 좋습니까? 위 아래 게 낫겠지요. 근데 수공은 이게 더 오르네. 인트 6% 때문인가? 나중에 가면 아래 게더 좋을 것 같아. 아닌가? 일단 아래 걸 집어야 될것 같은데. 뭐지? 오케이. 자, 2세트 들어가기 8개 남았는데요. 방모 데미지 공격력 크리 HP 공격력 마력 힘 인트 럭럭 방무 올스텟 HP 인트 힘 방무 마력 인트. 아,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레전을 가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블랙캡 두 세트를 사용하였고요. 맵을 한번 옮겨볼까요?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죠. 연합 회의장.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 HP로 힘럭 방무 마력 두 줄짜리 아랫게 낫겠지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레전을 가야 되는데 말이지요. 오케이, 오케이. 레전이 중요한 것이지요. 유니크 유니크 오랜만에 급유 확률 공개해야 되겠구만. 유니크 럭럭 공격력. 9개 남았는데요. 좋다, 이 위치. 956. 럭 데미지. 럭럭.
데미지. 레전을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아, 일단은 세 세트 하고도 조금 많이 남았군요. 잘 왔습니다. 잘 왔. 이 정도면 아주 잘 왔어요. 자, 이제 레드 큐브 옵션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왔어요. 브론즈 1까지 얼마 남지 않았군요. 잘 왔어, 잘 왔어. 여기서 제가 세 줄을 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공 세 줄 띄었던 그 자리지요. 방망덱스. 일단은 다시 리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력 데미지 그리. 레전드들이 와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매우 잘 온 상황입니다. 방무 40%. 마력 크리. 공격력 섹스. 제일 좋은 거는 차라리 여기서 마력 세 줄 뜨는 게 제일 좋지요. 그게 템 구하기가 더 좋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방크리 인트. 인트 12, 12, 9. 아유, 아쉽습니다. 12, 9, 9. 40, 9, 9. 마리오, 광무, 인트. 채널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마야의 집에서 해보자. 자, 위치를 맞춰주고. 덱스 마력 크리. 공격력 힘 마력. 럭덱 힘. 12-99. 아쉽습니다. 역시 세 줄 띄우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거는 건 아쉽다. 그죠? 좋습니다. 크리럭 마력. 울스테 뭐라는 게요? 좋습니다. 럭 인트. 위치 변경 한번 해주고.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마리오 9%. 마리오 크리 울스테. 999. 박무럭 크리. 박무럭. 올스텟 박무힘. 마력 12%. 마력 21%의 공격.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인트 21%. 마력 인트. 공격력. 아래 12%인데 아깝습니다. 전혀 안 아까웠나요? 오케이. 공격력 크리힘. 덱스 방무. 아깝습니다. 데미지 12%. 12-99. 덱올 공. 아깝다, 야씨. 떴는데, 아쉽습니다. 마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쉽습니다. 깔끔했는데. 아깝다. 아깝습니다. 불쾌 한 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다 왔는데. 이제 두 세트밖에 못 사는데요. 네네. 여기 안에 나와야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력 힘 마력. 인트 방무 공격력 럭키리 럭힘 덱.
박무. 박무. 공격력 힘 올스트. 공격력 박무. 덱덱 힘. 아, 덱덱 공격력. 럭 데미지, 데미지. 공격력 데미지 크리티컬. 아, 이 정도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나왔습니다. 130%. 130% 깔끔하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 올스테 인트 마력. 아, 마력 12%. 아, 뭔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어허. 힘 인트 올스트. 박모 데미지 올스트. 럭퍼 데미지 박모 올스트. 12, 12, 9. 아, 고객님, 이거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1번. 매소를 써서 마무리를 짓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기 1번밖에 없었는데. 네네. 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억 템테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레전드리 왔으니 이체 마무리 짓는 것이 좋긴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엠브를 마무리 지워야지 선택권이 넓어지죠. 일단은 두 세트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만 나오면은 아,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막았다. 박물러 골스트. 딱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것인데요. 아. 엠블렘이 두 가지 옵션으로 띄우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보조보다 더 빡세지 않나 싶은데요. 아, 마력 두 줄이 나오면 킵하자. 그럴 거면 마마크를 가져가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인트, 인트, 임. 오케이, 오케이. 마력 크리. 아, 또 나왔다. 인트 30%. 덱스 30%, 인트 30%. 럭 인트 방무. 럭 덱덱 데미지. 인트 방무로. 럭럭 힘. 어우, 나왔다! 깔끔하다. 아, 제일 좋았어. 야, 아주 좋았습니다. 아, 아주 좋았습니다. 개 깔끔하네. 와. 나이스샷, 나이스샷. 어, 잘 나온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상중하를 친다면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네. 방마마. 40% 잘 나왔어요. 이것으로 큐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7만원 정도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